마라탕입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지삼선. 가지까지 해서 이게 지삼선이거든. 건술! 천필입니다. 자, 오랜만에는 아니고요. 요즘에 같이 한잔 시리즈 계속 하는데 원래는 피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피자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애들이 받은 거예요, 피자를. 맛있어? 뭐가 더 맛있어? 이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빠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바로 줘버렸습니다. 예, 근데 피자가 다시 시키려니까 90분이 걸려. 그래가지고 가장 빨리 되는 마라탕 40분이길래 요걸로 바꿨어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점. 오늘은 저희 동네에 있는 허라라 마라탕이라는 데서 마라탕이 이제 8,000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혼술족들도 드실 수 있었고 제가 예전에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국물 마라탕 400g 추가해서 6,000원 추가했고 양고기가 너무 땡겨가지고 양고기 500g 추가해서 29,000원어치입니다. 좀 많이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두부 볶음. 요거 8,000원이고요. 그리고 지삼선입니다. 지삼선은 12,000원인데 보통 지삼선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땅에서 나는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 이제 지삼선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가지, 고추, 감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보통 가지는 거의 안 빠집니다. 고추하고. 일단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아요, 양이. 여기 다 건더기입니다. 각종 햄도 들어있고 포도부도 들어있고 뭐 새우도 들어있고 계란도 들어있고 뭐 많이 들었네. 자, 일단 요거 투척할게요. 전부 다. 뜨거워. 오, 뜨거워. 일단은 이거 제가 봤을 때 29,000원어치인데 3-4인분은 나올 것 같아요. 양이 엄청 많네. 중국 당면부터 시작해갖고 버섯, 그 다음에 쭈꾸미도 들어있고 아무튼 여기 뭐 청경채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건두부 막 사리로 먹으면 맛있다 그랬잖아요. 이 건두부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손실 방지에도 좋고 제가 두부 중에 제일 맛있게 생각하는 게 이 건두부입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지삼선 이런 느낌. 그리고 요 마장이에요. 땅콩장. 그리고 레알 땅콩. 그다음에 자차이. 이 건두부를 드셔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두부 이제 심심해서 못 먹어요. 그만큼 건두부가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작하자마자 건두부 볶음을 드실 때 보통 양꼬치집에 이거를 팔아요.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10,000원에서 비싼데 15,000원 하는데 보통 양꼬치집 가면은 이제 양꼬치 소스하고 찌란을 주잖아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꼭 뿌려서 드세요. 개꿀맛입니다. 개꿀맛. 이렇게.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 먹어야 돼. 이렇게 먹으면 뭐 끝나는구요. 요거는 취향. 이렇게 되면 갓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벼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꼬량주랑 드실 때 이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첫 잔은 1리터짜리 맥주잔에다가 소맥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캔 하나가 다 들어가서 편해. 이거 롱캔이거든요, 편의점. 한잔하시죠. 점, 점, 점! 아~ 국물 한번. 아, 오랜만에 먹는 것 같네. 마라탕. 아, 여기 잘하네. 여기 맛있습니다, 여러분. 배추하고 청경채. 그 다음에 양고기. 이렇게 마라탕입니다. 너무 맛있어. 피시볼. 먹어볼게요. 건두부 볶음. 일단은 저는 마라탕에 양고기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양고기 추가하니까 미칠 것 같아. 느린내 안 나. 참, 참, 아! 두부가 쫄깃쫄깃해. 여러분, 건두부를 제가 극찬하는 이유가 진짜 먹어보면은 라면에 넣어도 되고 어디다 넣어도 돼. 웬만한 고기보다 더 맛있어. 고기 좀 길렸을 때 그럴 리는 없지만 지삼선 먹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감자하고 고추하고 가지까지 해서 이게 지삼선이거든. 요거 못 드셔보신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맛평가 드릴게요. 아, 맛있다. 가지는 부드럽고 달달하면서 마치 끈적끈적하면서 꼬량주를 부르는 맛이라 그럴까?
여기가 잘하네요, 음식을. 대체적으로. 한번 싹 먹었더니 이제 슬슬 이제 달아오르면서 제대로 소통 모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술이랑 제일 잘 어울리냐? 개인적으로 요 컨셉은 소주도 괜찮고요. 소맥도 괜찮고 아무래도 고량주 계열이 좋겠죠. 약간 중국 음식이니까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독주랑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지튀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집 가면은 가지튀김 많이 먹어. 가지가 그냥은 못 먹겠는데 중국 요리에 들어가면 가지가 맛있어. 진짜 가지가지해. 아 진짜 가지는 가지가지 한다니까. 일요일은 역시 차명이랑 제가 진짜 2년 가까이 일요일날 여러분들이랑 맨날 하루 마무리 했잖아요. 여기는 해삼은 안 들어가요. 이게 12,000원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삼 들어가면은 최소 25,000원 받아야 돼요. 건해삼이 진짜 비싸요. 그리고 요 지삼선은 감자가 맛있어. 여러분들이 이 지삼선을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어디 가서 지삼선 시키면은 중국 요리라고 그래서 호불호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좋아해요. 그리고 맥주 안주로 추천드립니다. 건두부 크게 한 입, 오케이. 멍큼. 맛있다. 한잔했어. 점! 점! 차! 에라이스 다들 아 5억씩만 떨어져라 이씨. 에라이스 2020년에는 대박나라 이씨.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2018년부터 19년도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유튜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제 인생에서 30대 마지막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복, 이 기운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팍팍! 가지마! 당하려나! 다 드렸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녹진이들은 전부 다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거 왜? 왜? 주시면 안 돼. 가지신다고? 누구 주려고? 나의 소중한 친구들. 저? 더 이상은 안 돼요. 두 개만. 네네네. 우리 아이프가 녹진이 잔 두 개 가져갔어. 어? 녹진이 잔 두 세트 가져가고 이거 줬어요. 누가 이득이지? 내가 이득이죠? 자, 한잔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긍정적인 부분만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 사는 대로 삽시다. 참, 참, 참. 잘 먹었다. 이제 소주 먹겠습니다. 한 달 전쯤 군대에서 나왔는데 오늘 꿈에 다시 군대 가는 꿈 꿨어요. 길몽이에요. 결국 꿈이었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잠PD님하고 동갑인데 이번 달 22일 날 결혼합니다. 막상 결혼하려니까 하기 싫네요. 결혼을 할 시기가 오면 이게 내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 이제 35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35살 때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못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내 혼자 판단을 못한다. 이런 인간, 개인으로서의 이제 뭔가 역할 갈등이 와요. 근데 그거는 아이를 빨리 낳으면은 괜찮아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거든요. 그거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진짜 먹고 살려고 이제 노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결혼은 정말 현실이죠. 레알 현실. 애들 좀 크니 이제 혼자가 좋아지네요. 맞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너무 힘들죠. 평생 친구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강력해서 다른 친구 사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유, 결혼하세요. 결혼해야지 돈 모아. 둘이서 얼른 모아야지. 요즘에 그 월급 올라가는 게 물가 대비 따라가지 못해요. 특히 뭐 집 하나 살라고 그러면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고 솔직히 혼자 살면서 집 하나 하기 너무 힘들어요. 결혼해서 바싹 모아가지고 얼렁얼렁 집 하나씩 해야 돼. 지금은 못 따라가, 혼자 살면.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참, 참, 참.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하고 죽은 귀신 때깔도 없다. 아, 이런 말은 없구나. 아, 땀이 나네. 아, 그건 뭐예요? 아, 겉절이?
아, 장모님 표 겉절이. 오늘 뭐 이렇게 자꾸 갖다 주세요? 미안했어. 뭐 씻어야 되나요? 네? 아니요. 아, 예, 아닙니다. 왜 저래? 아. 이상한 아저씨야. 아. 저. 미쳤나봐요. 저 오늘 그 라이브 하겠습니다. 아, 잠깐 한잔 하시죠. 예. 참, 참, 참! 어우, 두 번 씻을 뻔 했네요. 장모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김치를 주셨어요, 이거. 겉절이. 아, 맛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무시받고 외로운 걸까요? 왜 그렇죠? 그거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의 피해의식인지 아니면 남편의 잘못인지. 이게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육아를 정말 똑같이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맞벌이 하게 되면은 남편분은 평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인분께서는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둔다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편분이 더 밖에 활동을 많이 하고 같은 맞벌이라도 육아를 더 엄마분이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가족 구성을 한 다음에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가족이 이제 잘 되고 있어. 가족은 애도 잘 크고 행복한데 스스로 너는 행복하니? 한번 물어보면 내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야. 형 가족 얘기하니까 200명 나갔다. 한잔하자. 참, 참, 참. 이번에 대학 진학하는 19살입니다. 부모님의 엄청난 강요로 간호학과 지원했는데 벌써부터 간호 겁나고 자신이 없다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반성해야 돼요. 봐봐. 우리 자식들이 내가 하고 싶은데 못 가고 엄마 아빠가 가라는 간호학과 가가지고 거길 나왔다고 쳐. 얼마나 행복하겠어. 자식이 행복을 원하는 건지 내가 노후에 신경 안 쓰고 살라고 자식을 키우는 건지 난 모르겠어. 저런 얘기 듣고 나면 내가 미안해져. 답답해. 화딱지나. 저런 얘기 들으면은 내 자식으로 편입하고 싶어. 아니 자식이 하고 싶은 걸 시켜줘야지. 일단은 부모님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잖아요. 부모님의 키우는 방식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다니시고 제가 알기로 3년제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도 퇴직금, 노후 자금 들여서 다 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세요. 일단은 잘 나오시고 그게 아니면 나중에 다른 길 가면 돼요. 자식의 아바타처럼 대리만족하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잘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 거라는 뭔가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게 지나친 거죠. 아, 지금 4년제예요. 4년이면은 적어도 본인한테 들어가는 게 1억은 될 텐데 부모님도 굉장히 뼈 빠져서 하시는 그 심정은 이해하나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뭡니까? 쌈이요. 드세요. 배부른데? 먹어. 소고기 쌈이라고요? 네. 먹어. 이거 왜 이게 갑자기 나한테... 먹어. 가쁜쌈, 가쁜쌈. 오늘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자꾸 갖다 줘? 오늘 뭐 있는 거야 도대체? 아, 문 좀 잠그고 와야 되나? 아. 안녕하십니까. 참, 참, 참! 자, 이제 내용이 좀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한잔 시리즈 하면은 늘 메모리 용량 때문에 끝난다고 끝까지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자, 요거 이번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일단은 우리 인간은 고민을 죽을 때까지 해요. 아, 죽을 때도 고민하는 게 인간입니다. 아, 내가 그래도 한 500만 원 있는데 이걸 큰아들한테 줄지 작은아들한테 줄지 아니면 죽을 때 산에 묻힐지 화장을 할지 평생 고민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뒤질 때까지 고민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을 너무 고민에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고민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말은 고민하다가 인생 다 간다 이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즈가TV 천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